오래 전, 인간과 괴물, 두 종족이 지구를 통치했다. 어느 날, 두 종족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인간이 승리했다. 그들은 마법 주문을 이용하여 괴물들을 땅속에 봉인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에보산, 2010년. 전설에 따르면 산에 오른 이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언더테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미트랍니다. 언더테일 몰살루트 편 실황 플레이 해볼까 합니다. 네? 언더테일 이번 걸로 2회차인가 3회차인가 일단 스토리상으로는 3회차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녹화를 찐 것도 정말 얼마 전입니다만 진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두를 살리고 볼 수 있는 그런 엔딩을 보고 그렇게 언더테일을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만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그때의 이제 불살루트 편에서 말했다시피 언더테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서 불살루트 이제 모두를 살리고 진행할 수 있는 불살루트와 그리고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몰살, 학살루트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그 불살루트를 보고 마음이 매우 따뜻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몰살루트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정말 말 그대로 저번 파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괴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무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죽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매우 따뜻한 그런 분위기의 엔딩을 이미 봐버려서 플레이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진행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진행을 못하기보다는 아마 난이도 때문에 막히거나 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뭐 그 점은 그래도 어찌어찌 클리어한 사람들은 꽤 많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사실 있긴 합니다. 체크. 네, 닉네임은 여기서 사실 이제 뭐 달리 여러가지 이름들을 입력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번엔 뭐 저번에는 소문자로 체크로 했으니까 이번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한 체크로 가볼까 합니다. 살짝 성가신 것도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가 괜찮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럼 갑시다. 세 번째의 지하세계. 두 번째는 그래도 도중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걸로 뭐 사실상 두 번째인가? 뭐 그렇게 되죠? 돌아왔다. 모든 물품들이 아 물품도 스탯도 아 스탯은 볼 수 있네. 막대기와 반창고. 이쪽으로 돌아온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절로 돌아온 것도.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루트의 실황을 하기 전에 말해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나 이제 저는 일단 한번 클리어를 해서 이 앞으로의 스토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합니다만 이번 파트부터 이제 언더테일 자체를 이 파트부터 이제 몰살 파트부터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저번에 제가 실황했던 루트에서의 언급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거의 초면처럼 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뭐 뭔가 달라지긴 하는 점이 있으면 여기는 저번 파트에서는 이제 저번 루트에서는 이러저러 했었는데 여기선 이러저러 하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뭐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 반가워! 내 이름은 플라위! 노란 꽃 플라위야! 안녕 반가워! 되게 귀엽게 생겼다! 헤헤헤! 어? 왜 계속 자기소개를 시키려는 거야? 말하자마자 바로 내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어. 지금 이게 이제 저번 그 불살 루트의 엔딩 때에 제가 이번 이제 다시 몰살 루트도 제가 합니다 같은 식으로 언급을 하기 위해서 한번 프롤로그를 살짝 진행하고 껐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걸 또 인식하고 있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듯이 그러면 좀 무례한걸? 사실 나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초면인 사람들을 위해서 적당히 예제를 가르쳐줄 누군가가 있어야겠어. 작고 힘없는 나라도 알려줘야겠네. 결국 알려주는구나. 준비됐니? 간다? 하트 모양이 보이지? 저게 네 영혼이야. 네 존재 정수지. 움직일 수 있죠? 네 영혼은 약하지만 레벨을 많이 올리면 강해질 수 있어. 레벨이 뭐냐고? 바로 러브지. 네, 이번 파트는 이번 실황은 이 러브를 아주 가득 모아서 가볼까 합니다. 러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나눠줄게. 여기 지하의 세계에선 러브를 작고 하얀 친절 알갱이로 서로 나누지. 친절 알갱이라고 할까 대놓고 탄환인데 말이죠. 대놓고 탄환인데. 준비됐어? 움직여. 친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야. 아, 뭔가 무서우니까 피할래. 이봐, 친구, 놓쳐 버렸잖아. 그래도 저거 아무리 봐도 탄환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해보자고, 알겠지? 아무리 봐도 탄환이잖아. 피할래. 비자미 무력이 늘어지는 게 느려지는 게 꽤 무섭네요. 장난치는 거야? 너 문외 아니? 달려가지. 저 통할로 친절로. 아, 눈치채고 있었던 거지. 응? 딱히? 딱히 그렇진 않은데. 그저 날 괴롭히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 우와. 죽어. 우와. 이 장면은 언제 봐도 무서워. 이거 이대로 맞으러 가면 내가 죽거나 하는 걸까? 그래도 맞기 무서우니까 피했어요. 플라위. 나쁜 생물이구나. 순수하고 가여운 아이를 괴롭히다니. 안녕하세요. 아, 무서워하지 말이 막아야. 내 이름은 토리엘. 태아를 관리하는 자란다. 떨어진 아이는 없나 매일 이곳을 둘러보고 있지. 네가 오랜만에 여기 떨어진 첫 인간이로구나. 오랜만에 여기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인간들도 몇 명 왔긴 왔고 하지만 꽤 오래전에 왔다라는 것을 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인가? 이리 오렴. 지하를 구경시켜줄게. 오랜만에 온 첫 아이라고 하니까요. 이쪽이란다. 저는 꽤 간만에 오게 된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아름답게 생기긴 했어요. 폐허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솟아오르니 당신의 의지도 솟아오른다.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세이브. 나의 플레이 타임이. 저 플레이 타임 한 몇백시간, 아 몇백시간 아니구나. 몇백분 넘었었는데. 새집에 온 걸 환영한단다. 착한 아가야. 폐허에서 사는 법을 알려줄게. 폐허는 퍼즐로 가득하단다. 폐허를 통해 고대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지. 앞으로 이 언더테일에선 이런 식으로 퍼즐을 풀어나가는 것도 꽤 많이 볼 것 같네요.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려면 퍼즐을 풀어야 한단다. 퍼즐에 익숙해지도록 하렴. 그러네요. 퍼즐은 그닥 익숙하지 않지만 두려움 없는 자, 앞으로 나아가라. 용기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둘 다 가운데 길로 가지 말라. 아,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밟고 가라는 건가? 여기도 이렇게 깨알같이 힌트가 있구나. 이곳을 지나가려면 여러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한단다. 걱정하지 마렴. 내가 눌러야 할 스위치를 표시해뒀단다. 친절하셔. 이거 내가 읽었던가? 앞으로 나아가시오. 아, 별거 없었네요. 첫 번째 스위치는 벽에 있단다. 이걸 누르면 되는 것 같죠? 이 스위치를 눌러요, 토리엘. 이건 또 언제 다 쓰셨대? 그리고 여기도? 이 스위치도 눌러요, 토리엘.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였을까?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였을까? 잘했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가야. 다음 방으로 가자꾸나. 이거는 뭐야? 아, 작동하지 않는구나. 그럼 왜 있는 거지? 이 지하 세계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면 괴물이 공격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단다. 칼 같은 게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렴. 아주 간단하니까. 괴물들을 만나게 되면 전투가 시작된단다. 전투를 벌이는 도중에 친절한 말을 해보렴. 그렇게 시간을 끌면 내가 말리러 올 테니까. 연습용 인형과 대화하는 걸 연습해보자꾸나. 연습용 인형이라. 안녕! 연습용 인형과 만났다. 그렇네요. 한번 말 걸어보고 싶기도 한데. 대화하기. 하지만 저는 이번 실황에선 모든 것을 해치는 그런 엔딩을, 그런 엔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합시다! 오라! 승리했다. 아, 돈은 못 얻네? 야후! 아, 인형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란다. 대화하기 위한 거야. 타인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잖니, 그렇지? 이제 가보자꾸나. 이 인형도 살아있는 애였을까? 어땠을까? 이 방에는 다른 퍼즐도 있단다. 네가 풀 수 있을진 모르겠구나. 다른 퍼즐이라. 토리엘치, 토리엘치, 프로깃이 당신을 공격했다. 프로깃. 칭찬하기, 위협하기. 그러네. 지금 보니까 저 프로깃 배 쪽에 뭔가 눈이 껌뻑거리는 게 있네? 아닌가? 저건 그냥 손인가? 뭐 어쨌든. 그러면 이번 것도 가져갑시다. 해치웠다고. 경험치와 돈을 얻었다. 러브가 올랐다. 한 마리 쓰러뜨리는 걸로 오르는구나. 야후, 헤네스의 소리일지. 서쪽 방은 동쪽 방의 청사진이다. 청사진? 토리엘씨 눈앞에서 쓰러트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시네. 이게 그 퍼즐이야. 그렇지만 자, 여기 내 손을 잡으렴. 아, 토리엘씨, 토리엘씨의 손 따뜻해요. 아, 이거 아마도 가시들 같은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가시인 것 같은데. 토리엘씨는 이렇게 멀쩡하게 지나가시네. 이 퍼즐은 지금은 좀 위험해 보이는구나. 그렇겠네요. 위험하긴 하네요.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구나, 아가. 멀려. 하지만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단다. 이 방의 끝까지 혼자서 걸어가줬으면 해. 나를 용서해주렴. 아, 토리엘씨. 왜 갑자기 그렇게 가세요? 버리고 가지 말아요. 이건 아마도 아이로서 뭐 독립성이라고 하나? 그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걸까? 그런 것도 정말 엄마 같으셔. 어찌 보면은. 토리엘씨 기다려요. 토리엘씨. 으악, 엄마. 날 버리고 가지 말아요. 어디 계시지? 아, 어머니. 안녕. 걱정하지 마리 마가야. 널 떠난 게 아니었단다. 그저 이 기둥 뒤에 서 있었던 것 뿐이야.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란다. 너의 자립심을 시원하기 위해서였어. 아, 자립심이라고 하는구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널 잠시 동안 혼자 둬야 되거든. 꼭 여기에만 있으렴.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란다. 좋은 생각이 났다. 이 휴대전화를 줄게. 휴대전화라.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전화하렴. 착하게 있어야 한다. 알겠지? 아, 토리엘씨. 전화를 받긴 받았네요. 엄마! 전화 받자마자 바로 엄마라고. 방금 날 엄마라고 불렀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좋니? 날 엄마라고 부르는 게? 물론이죠! 전 언제서든, 어디서는 언제라도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하렴. 삑. 따릉따릉. 여기에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제 다른 루트였으면 여기에 개구리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여기 위쪽은 열려있지 않은데, 이번에는 한번 엔딩을 보고 와서 그런지 위쪽 문이 열려있네요. 개구리가 없는 거는 이제 프로깃이 없는 건 한번 이미 죽여서 그런 걸까? 그 방에서 나온 건 아니지? 안 나왔어요. 거짓말이지만 그 방 앞에는 내가 말해주지 않은 퍼즐들이 있단다. 혼자서 푸는 거 위험해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알겠지? 착한 아이라. 요즘은 착한 아이가 되는 것도 꽤 힘들지만 말이죠. 바스락거리는 즐거운 소리에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오케이. 여기는 아마도 하나만 가져가시라고 쓰여있다. 사탕하는 깨를 집었다. 이건 이제 사탕 같은 걸로 HP 회복이죠? 감초향은 아니지만 뚜렷한 맛이 난다.
체력 회복이라 많이 가져갈 수 있나? 어? 역겨워라? 당신은 한 개를 더 집었다. 인간 쓰레기가 된 기분이다. 인간 쓰레기... 그렇게까지 자기를... 그렇게 비판할 건 없지 않아? 하나만 더 가져갈까? 어! 너무 급하게 집어들었다. 사탕이 바닥에 쏟아졌다. 아... 당신이 저지른 짓을 봐라. 죄송해요, 뭔가. 뭔가 죄송해요. 그렇게 막 집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내 거야. 이건 다 내 거라고. 이번엔 난 나쁜 어린이가 될 거야. 어? 가까이 뛰어올랐다. 미안하지만 난 이번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사라져줘야겠어. 오케이. 깨굴. 저번에 아까 전에는 한 방에 이겼는데 어? 프로깃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너의 존재 이유는 나에게 죽기 위해서 있는 거다. 저번 파트에서는 이제 계속 전 파트로 가네. 저번 루트에서는 이제 그 모두를 살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서 이런 식으로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되게 어색하기도 하네요, 아직은. 그래도 이런 것도 익숙해지겠죠? 이런 것도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따릉따릉. 여보세요? 토리엘이란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시나몬과 버터스카치 중에 어느 쪽을 좋아하니? 그러네요. 저번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시나몬이라고 했었나? 버터스카치 쪽이 더 좋아요.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맙구나. 삑. 잠깐만요. 저도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터리엘이란다. 내 어머니. 시나몬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 어, 저번에 또 버터스카치라고 했던가? 네 창이 어떤지는 알지만 접시에 그게 담겨있으면 안 먹을 거니? 알았어. 이해한단다. 아니, 먹을 거예요. 그나저나 잘 참아줘서 고맙구나. 아, 참고 있지 않는다 말이죠. 네 개의 회색 바위 중에 세 개를 밀어주길 바라고 있다. 세 개? 윔선. 아, 이 아이는 바로 자비할 수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쓰러뜨려야겠어. 돈이 그닥 안 들어가네.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야. 돈 좀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 여기는 분명 틀린 길을 선택하면 떨어졌을 테니까 올바른 길이 어떻게 돼 있었더라. 아, 올바른 길을 고르려고 했었는데. 낙엽을 밟지 마시오. 네, 여기에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딱 지나가면 되는 것 같네요. 몰드스멀, 너도 사라져줘야겠어. 아, 얘는 은근히 단단하네. 끈지역. 이 아이는 항상 이제 내버려둬서 몰랐는데 의외로 내구력 꽤 높은 애였네요. 높은 애였네요. 오케이, 승리했다. 역시 초반부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직 없습니다만 모두를 죽이는 쪽으로 엔딩을 가면 가면 갈수록 정말 난이도가 극악이 된다고 하기에 그게 유일한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가 아니었나? 아, 여기였구나. 오케이. 다시 갈게요. 웨임선. 에잇. 이 아이는 내구력 자체가 없어서 한 방에 이길 수 있네요. 다음 레벨이 될 때까지 스탯이 있나? 다음 레벨까지? 아, 앞으로 10 남았구나. 10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 갈 수 있으려나? 조금 기다린다고 할까? 조금만 더 잡으면 갈 수 있으려나? 돌진을 밀어서? 아, 몰드스멀과 몰드스멀이 길을 막아섰다. 몰드스멀 A, 몰드스멀 B. 하지만 난 어차피 모두를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아, 아파. 미안해요. 사라지게 만든다고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난 이겨야 돼요. 오랏. 오케이. 슬라임 소리. 이 아이는 그렇게 패턴이 어렵지는 않아서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네요. 섹시한 흔들림. 오, 섹시해. 이거 끝에서 해도 일단 들어가긴 하는구나. 오케이. 저거를 타밍 맞게 딱 맞춰서 공격을 하면 역시 좋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만. 6골드. 그래도 그러지 않을 때가 가장 좀 힘들기도 하네요. 어허, 이보시오.
누가 밀어도 좋다고 했지. 아, 그게... 그러니까 저쪽으로 움직여달라고. 좋아, 특별히 해주지. 귀염둥이. 조금만 더 움직여줘요. 조금 더 움직여달라고? 좋았어, 이건 어때? 거기가 아니에요. 이 방이 아니었나? 좋아, 이제 알겠다. 완벽해요. 도움이 됐나? 완벽해요. 갑시다. 으악, 완벽하지 않아요. 저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아주 제대로 굴리는군, 그래. 고마워요. 세이브가 있네요? 언젠간 쥐가 구멍을 빠져나와 치즈를 가져갈 것을 알기에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세이브, 쥐구멍. 쥐다. 이 치즈는 탁자 위에 꽤나 오랫동안 놓여있었다.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허... 여기서 이제 이 유령 아이와 싸우게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두를 죽이는 엔딩에서는 이 아이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거는 딱히 엔딩에 관련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 내버려둘까? 유일하게지만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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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지라고 말하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다. 강지로 옮깁니까? 그럴까? 으흐, 맵스타 블록이 나타났다. 네, 이 아이는 뭐 쓰라트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부러 자비를 베풀어줘도 딱히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 모처럼이니까 이 아이는 자비를 베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아이 어떻게 내버려 두셨더라? 썼더라? 이 아이 분명 응원하는 거였나? 랩스타 블록에게 애써 웃어 보였다. 해라니.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랑 싸우게 됐었구나. 그렇구나. 기분이 좀 나아 보인다. 응원하기. 가벼운 농담을 했다. 헤헤헤. 지금 정말 여기 체할 기분이 아니야. 미안. 블루 칭찬을 해주니 랩스타 블록의 기분이 다 좋아진 것 같다. 응원하기.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것 봐봐. 오, 이건 신사 블록이야. 오, 신사 블록 귀여워.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어. 당신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응원하기 또 하면 되나? 맙소사. 평소엔 페어에 아무도 없어서 오는 건데 오늘은 친절한 친구로 만났어. 친절하다고 하지 말아줘. 나 마음이 아파. 오오,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길을 비켜줄게. 그래, 고마워. 우, 거미빵집 판매 수익은 모두 진짜 거미에게로 돌아갑니다. 거미빵집, 거미빵집이라 뭐처럼이니까 사두고 싶기도 하네. 아, 그래도 지금 어차피 괴물 상성 엄청 많으니까 뭐 괜찮으려나? 저거를 사는 걸로 사실 뭐 나중에 변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잊어버리셨나요? 거미빵 판매점 바로 내려가서 오른쪽입니다. 와서 거미가 만든 거미를 위한 거미 음식을 드셔보세요. 뭐 그걸 변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뭐 딱히 지금 그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F4로 풀스크린을 띄울 수 있다고 들었어. F4가 무슨 뜻이지? 볼 프로그인가? 아, 볼 프로그인가? 이 방에 개구리 3마리까지인데 이거 참 거슬리네. 개굴 3마리? 미거습이 가까이 왔다. 몰드스멀과 미거습. 그러면 여기선 몰드스멀을 우선적으로 쓰러쳐 놓을까? 몰드스멀이 이제 내구력이 높으니까요. 좋아할지 복종하라. 오오오오오오오. 아, 그래도 공격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안 해오네. 오라! 오케이. 혼자 있는 게 최고야. 이 아이는 상대하기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어서 쓰러트려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최고야. 쓰러트린다고 할까 이제 싸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네요. 오케이. 아, 조금 남았네. 이 아이도 은근히 체력이 있구나. 오라! 나이스! 승리했다. 당신의 러브가 올랐다. 나이스네요, 나이스. 깨굴.
네가 꽤 자비롭다고 들었어. 에? 딱히 자비롭질 않아. 모두 죽일 거니까. 괴물들을 살려줄 수 있을 때 노란색 이름으로 보인다는 걸 알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건 구려라고 해둘까? 모처럼인데? 그건 구려. 정말? 그럼 내 친구들에게 전해달라고 해야겠네. 노란색 이름 쓰지 말라고. 그럼 어때? 아, 노란색이 안 나오게 되나? 노란색 이름은 이제 그만. 어차피 모두 죽일 거니까. 모두 죽일 거라고 하니까 뭔가 좀 그런데. 노란색은 그렇게 필요 없긴 해요, 이번 거는. 그러면 뭐, 이제 그만. 좋아. 이제 노란색 이름은 쓰지 말라고 당부해야겠네. 이걸로 이제 노란색으로 안 나오고 되는 건가? 여! 깨골. 노란색 이름이 없는 건 어때? 아직 확인 안 했어. 꽤나 훌륭해. 다시 되돌려줘. 되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나? 응? 네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건 좀 불편한데. 머드한테 노란색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해서 모두 버렸다고. 아, 버리거나 하는 거구나. 그래, 작년엔 분홍색 이름을 쓰는 게 유행했었어. 분홍색? 옷장 어딘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야. 다들 확인해보라고 할게.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로 분홍색이 되나? 여보세요? 청산 짓게 되었다는 게 방금 떠올랐구나. 같이 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생길지 몰랐어. 아마 여기저기에 많은 것들이 널려있을 거야. 주워가도 되지만 필요한 것보다 많이 들고 다니지 마렴. 아, 이미 사탕을. 언젠가 정말 갖고 싶은 걸 발견할지도 모르잖니. 그걸 주우려면 주머니에 공간이 있어야겠지?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 던전의 몬스터들도 가능하면 없애고 싶기도 한데, 이거를 일부러 좀 없앨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나을까? 빛바늘 리본. 일단 이건 장비 아이템이니까. 방어구. 더 귀엽게 보인다면 세게 때리진 않겠지. 이거를 사용합시다. 장비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몬스터들을 이제 상대해서 그렇게 쌓아나가도록 할게요. 베지터리티가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쓰러뜨리자고요. 신선한 아침의 맛이야. 신선한 아침이라. 오오오, 야채! 찐 당근과 콩 같은 냄새가 난다. 되게 독특한 냄새가 나나보네요. 완벽한 아침을 먹어야지. 당근! 당근! 멍이 든 것 같다. 때리는 걸로 얘 살려줄 수 있구나. 그나저나, 진짜 분홍색으로 나오네. 뭐, 그래도 난, 널 쓰러뜨릴 거야. 후후후후. 나이스. 가자구요. 여기에 분명 다른 애도 있지 않았던가? 미거습이 가까이 겨왔다. 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새로운 애들이 나올 때까지의 배틀은, 뭐, 빨리 돌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편집을 하든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경험치랑 돈이 꾸준히 얻는다는 게 좋네요. 구멍으로 떨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나 두고 가. 잠깐. 유령은 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네. 유령은 날 수 있네. 모든 몬스터들을 없애고 가야 된다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도 쓰러트려야 되는 걸까? 오케이. 와, 한글 데려와. 오케이. 이 아이는 해방 운동 컬 버텨드네. 와우, 한글도 60개다. 오케이. 이걸로 몇 번을 죽였지? 꽤 많이 죽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뭐 이대로 진행하다 보면은 모두를 죽이는 엔딩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내가 애들을 몇 명 죽였더라? 몇 명? 한 5-6번 죽이지 않았나? 그 이상 죽였나? 멀리 있는 문은 출구가 아니다. 발상의 전환을 강조할 뿐. 이거는 사실 퍼즐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또 많이 시간을 먹기엔 좀 그렇기에 여기선 바로 풀도록 할게요. 파랑 스위치를 누르시오. 파랑 스위치가 없는데 사실은 여기 뒤에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퍼즐을 제가 가능하면 이번 루트를
초면인 것처럼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수수께끼를 푸는 거는 역시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딱후딱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 좋았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애가 없네. 오케이. 장난감 칼을 발견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장난감 칼. 어택이 3이구나. 플라스틱 재질. 요즘엔 희귀한 것. 이거를 장비하고 우 이걸로 저도 이제 꽤 경험치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일부러 몇 명을 좀 없애볼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두를 죽이는 그런 엔딩은 이제 이 에리어 안에서 모든 애들을 죽여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나올 때까지 그 몬스터들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모든 애들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걸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발음 꺼요. 아마 이걸로 진행하는 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한번 몬스터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들을 좀 쓰러뜨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공격 확실히 올라가 있다. 나 좀 그만 괴롭혀. 무서워. 에잇! 오케이. 쓰러뜨렸다. 이걸로 몇 명째인지 모르겠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갔다 오도록 할게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걸로 되는 건가? 이걸로 모든 몬스터들을 죽였다는 게 되는 걸까요? 근데 여담으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그렇게 괴물들과 싸우게 되는 걸 기다릴까 했는데 한 구석에서 이렇게 방향키를 위쪽이랑 아래쪽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게 이상한 움직임이 돼요. 이 상태로 있어도 이제 몬스터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꽤 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걸로 아마 끝이 난 것 같으니까 이대로 이제 가도록 합시다. 이걸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 이럼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토리엘 씨, 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아가? 다쳤니? 다치긴 했지만 뭐 괜찮아요. 자자, 네가 치료해주마. 너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두면 안 됐었어. 널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네가 무책임했었구나. 이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이리 오렴, 아가야. BGM이 어두운 거 봐. 아까 전까지는 그렇게 밝았는데. 의지. 그러네. 뭔가 말하는 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의지라고 하는 게. 저 냄새를 맡았니? 놀랐지? 버터스카치 시나몬파이란다. 네가 온 걸 축하하면 어떨까 싶었단다. 여기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달팽이파이는 오늘 밤을 위해 남겨둘 거란다. 달팽이파이, 달팽이는 그닥 먹고 싶지 않은데. 자,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깜짝 선물이요? 바로 이거야. 너의 방이란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나의 방이라. 타는 냄새가 편히 있으렴. 고마워요. 네, 그러면 아마 녹화 시간으로는 이미 한번 끊었으려나? 아니려나? 한번 끊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녹화 시간으로는 이제 꽤 길어졌기에 일단 여기서 한번 파트를 끊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부턴 이제 본격적인 이미 본격적이긴 했나? 뭐 이미 본격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언더테일 실황은 모든 몬스터들을, 이제 모든 괴물들을 죽이는 그런 루트로 가능한 진행할까 합니다. 네, 그런거로 이번 것도 은근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난이도도 꽤 높아진다고 해서 그 점이 매우 걱정이라 업로드도 꽤 느긋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그 점은 부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길어지는 실황이 되겠지만 부디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거로 언더테일 실황 플레이 이번 파트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